안녕하세요. 네. 네, 우리 전화로 통화했죠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 오늘 그 그림 배우시러 오신다고 하셨나요? 그림 맞죠? 네. 어떻게 저 그림 가리키는 거 아시고? 아, 네, 네, 맞습니다. 네, 네. 그분도 배웠었어요. 네, 그러세요. 네, 그럼, 네, 네, 그림. 오늘 레슨, 짧게 배우시고 그러면은, 좋으시면은 또 연락해 주셔서 제가 레슨 다른 거 준비해 드릴게요. 네, 오늘 네, 아니에요. 재밌어요. 아주. 근데 혹시 그림 왜 그리고 싶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? 뭐 학교 가야 돼서 아니면은 뭐 일장 일터에서 필요해서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개인적인 이유세요? 아, 네네네. 아, 그러면 네네 괜찮. 그럼 오히려 더 좋네요. 네, 저는 아티스트는 아니고 그냥 저도 사실 아티스트한테 배운 그런 거라서 네 저한테 나중에까지 배우는 거는 추천하진 않을게요. 네, 저는 그냥 저도 배운 걸 그냥 알려드릴게요. 네,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네, 그림 뭐 탤런트 같은 거 사실 그림 뭐 그리는 건 없다고 전 배웠거든요. 그냥 다른 사람마다 자기의 그 스타일이 나오고 자기만의 있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죠. 그래서 그림 못 그리는 사람 없고 못 그리는 것 같아도 그 그림만의 매력이 그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. 네,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그냥 편하게 그리시고 편하게 그릴수록 자기만의 스타일을 이렇게 점점 알아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어요. 좋죠? 네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제가 오늘 쓸 도구를 알려드릴게요. 이 볼펜 같은 펜인데요. 저도 정확히 이름은 모르고요. 그 아티스트 분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. 근데 아무 아트 가게 가시면은 네, 뭐 마이클스나 블릭 그런 데 가시면은 팔거든요. 네, 이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분열이 돼요. 그래서 요거 이렇게 따로 팔고요. 여기 앞에 이게 구멍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돼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요거 고다리도 파는데 이거는 이제 두께가 따라서 여기 이름도 다르거든요. 요거는 A4예요. A4는 좀 얇은 편이고요. 두꺼운 것도 있고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두꺼운 걸로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. 왜냐면 선이 진하니까 그 캐릭터가 있어요. 선에 네, 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네, 오래 그린 사람 보면은 우선 뭐가 다르냐면 제일 먼저 다른 게 그 선이 달라요. 선에 힘이 있고 선이 참 매력이 있어요. 그래서 그림 잘 그린 사람은 바로 알 수 있는 게 선이 달라요. 느낌이 달라요. 선이 네, 막 되게 쉽게 그린 것 같은데도 막 뭔가 있어 보이는 그림 보신 적 있죠? 네, 그런 게 다 선의 매력이거든요. 네, 그래서 오늘 알 엑서사이즈는 그 선의 힘을
손은 꼭 책상 위에 이렇게 앵커 시켜 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제
그림은 몸으로 그린 거거든요. 그냥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손으로만 그리면 발목 다 나가고 그래요. 몸으로 그리는 거니까 온몸에 힘을 다 바쳐서 사실 이렇게 손을 그려주는 거예요. 그럼 손도 다 달라요. 네. 신기하죠? 네,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 두 번째 연습으로 들어갈 건데요. 연습은 이제 그 우리가 방금 배웠던 선도 생각하면서 그리는데 이번에는 제가 뭘 그리라는 걸 줄 거예요. 지금 오늘 경우에는 이걸 그릴 거거든요. 좀 심플하고 그게 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놓을게요. 이제 이걸 그릴 시작하라 그러면 2분 동안 그릴 거예요. 2분 동안 그리고 그 선을 한번 놓으면은 손을 떼면 안 돼요. 끝까지 선을 계속 돌아가려면 선을 따라서 돌아가든지 해야 되고요. 그리고 그리는 걸 보시면 안 돼요. 네, 이 포인트는 잘 그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매력적이게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고 그 선을 얼마나 잘 그리고 관찰도 얼마나 잘하는지 관찰을 잘 하셔야지 그 선도 잘 되거든요. 관찰 잘하고 그럴 거예요. 이해하셨죠? 네,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. 이제 손을 떼면 안 돼요. 자, 시작합니다. 하고 종이를 보시면 안 돼요. 많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. 안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. 근데 보시면 안 돼요. 그리고 막 그리는 것보다 하나하나씩 디테일을 보면서 이렇게 잘 대충 그리면 안 되고요. 대충 그리는 것도 다 보이거든요 종이에. 여기쯤은 이제 대충 그렸다, 여기쯤은 관찰 진짜 잘했구나, 집중했구나, 그런 것도 다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 관찰을 다 하면서 따라가면서 이제 그걸 잘 그리셔야 돼요. 라인 선에 힘 까먹으시지 말고 관찰 하나하나씩 잘 보시면서 그때쯤에 어떻게 생겼는지, 어디에 그늘이 짓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색이 있고 어떤 선이 있고 여기는 어디가 망가졌고 그런 거 다 관찰하면서, 그것도 관찰 연습이니까 이렇게 디테일 하나 빼먹으시지 말고 잘 그리셔야 돼요. 그리셔야 돼요. 하고 손 절대 놓으시면 안 되고요. 잉크는 다시 할 때 한번 보셔도 되고, 그다음 다시 시작할 때 한번 보고 계속 그리시는 거예요. 완성됐다는 느낌 되면은 내가 아, 이 그림 완성됐다 그러면 그만 그리셔도 돼요. 계속 2분 동안 안 그리셔도 돼요. 완성됐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만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. 더 그 위에 더 그리면은 이제 더 미완성 그림이 되는 거죠. 네, 저는 완성된 것 같아요. 나중에 손도 닦으시고요. 손도 더러우시니까. 자, 저희가 그렸던 게 이거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린 거는 이렇게 나왔어요. 제가 말했다시피 이 포인트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에요. 얼마나 똑같이 그리나 보다 여기에 선의 매력을 보시는 거예요. 여기를 보시면 뭔가 이렇게 이상한데도 뭔가 매력이 보이는 거. 근데 이제 제가 아,
낙찰 조금 이제 게을러졌던 부분 여기 보시면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제가 봐도 그냥 디테일 없이 그냥 샥 선 하나 그랬던 것 같고, 네, 제가 관찰 열심히 했던 것이 여기 같이 보여요. 그치, 보이시죠? 요쪽이 관찰 열심히 했던 것 같고, 여기도 좀 관찰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신기하죠? 그게 다 이렇게 보여요. 그래서 이런 연습 하시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. 매일 하시면 특히. 네, 그래서 네, 잉크는 꼭 다 드셔주고요. 아니 뭐 다 쓰실 거라도 모르고 써두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큰일 나니까 꽉 닫아주시고요. 저는 다시 놓을 거예요. 그리고 요거 청소하는 것도 이제 요게 위가 빠지니까 이렇게 휴지를 이렇게 빼주시고 맨 다음 여기 끝에도 이렇게 잉크가 있거든요. 잉크 다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돼요. 네. 이렇게. 네. 깨끗이 닦아주시면 잉크 다 이렇게 깨끗이. 네. 그 다음 스스로 마를 거니까. 나중에 손도 닦으셔야 돼요. 그리고 여기도 잉크가 들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딱 닦아주고 여기는 물로 해도 돼요. 해주시고 닦아주시고 됐어요. 닦아주시면 됐어요. 그리고 전 다 씻고 자요. 아무튼 이렇게 혼자 연습 하시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리고 나중에는 이 펜보다 그 나무가지 있죠? 나무가지 부러뜨려서 똑같이 잉크를 넣어서 두꺼운 나무가지 쓰셔도 되고 얇은 거 쓰셔도 되고 얇은 게 사실 라인이 이상하게 많이 나오죠. 많이 플렉스 되니까. 그래서 그거 똑같이 뭐 하나 골라서 이제 이렇게 그것만 보고 종이 안 보고 나무가지로 그려보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것도 진짜 완전 다른 선이 나오고 다른 매력이 나와요. 그림에 저도 옛날에 나무가지로 그린 거 있을 텐데 한번 보여줄게요. 나무가지로 그렸던 거. 네, 이게 한번 제가 나무로 그렸던 거거든요. 사람인데, 네, 매력, 이것도 특이한 매력이 있잖아요. 얼굴도 이렇게 있고, 그래서 나무가지도 참 특이한 매력이에요. 하나 더 보여줄게요. 이거 나무로 했어요. 보이시죠? 그 다른 느낌. 이것도 매력 있죠? 이렇게 선 이렇게 딱 하나만 그렸는데. 보이는 게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고요. 네, 오늘 레슨 여기로 마칠게요. 네, 저도 너무 재밌었고 또